좋았어. 이제 데이팅 앱에 네 정보만 마저 입력하면 되겠다. 어디 보자. 넌 누구냐? 그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고? 피웅신. 데이팅 앱이라지만 좀 진지해지라. 이걸로 진짜 여친 생긴 놈 봤단 말이야. 영원히 혼자고 싶어? 그니까 뭔가 확 끌릴 것 같아. 그래도 굳이 꼽자면 알겠어. 그냥 존나 진지하게 나 데이팅 앱 세계에서 아무튼 그래 뭐 그렇다 치. 이제 네 사진에 양 걱정 마. 뭐지 그 표정은? 이 정도는 다들 한다고. 내 거 봐봐. 아 됐고 네 건 네가 알아서 해. 맞다, 너한테 보여줄 거 있어. 생명 연장의 꿈, 기적의 약으로 불리는 이터나이치가 내일 글로벌 론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말고. 그치? 그렇지? 유나는 그냥 걍쩔어. 영상 한번 올렸다 하면 5억 뷰는 그냥이라니까. 누가 알아? 데이팅 앱에 프로필 공들여 올려놓. 언젠가 한 번쯤은 저런 여자가 우리한테 좋아요. 참, 나 어제 세 달 알바비 다 털어서 유나 콘서트 VIP 티켓 샀다. 너도 가고 싶냐? 결국 좋아요랑 매칭은 하나도 못 받았구만. 원래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쉽지 않아, 이 바닥이. 칭찬 맞지? 아무튼 나... 야야야! 새로 생긴 데... 엄청 유행 중이라니까. 그 결과 너랑 맞는 사람을 꼭 깔아. 아 좀!
야한 사진 볼래? 재미없어. 사실 그건 테스트였어. 넌 통과했으니까. 우린 데이트를 하는 거야. 순진한 척. 우린 알고리즘이 어차피 잘 맞을 로맨틱한 요트 데이트. 너무 낭만적이지 않니? 그것도 너무 로맨틱하다. 그럼 시청역에서 만나.
너도. 대체 그 벽은 뭐... 아니 대체... 사람들 다 여기로... 예감이... 세상이 망해... 대피소 사람들이... 혹시 몰라 필수용... 너 혹시 남는... 이 방에 다른 사람들 예쁜 긴급 속보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벽이 출몰했습니다. 벽이 저렇게 너도 봤어? 원인 불명의 감염증이 전 세계에 퍼진 것으로 다시 한번 알립니다. 감염자는 안전한 곳으로 야, 나... 뭔가 잘못됐어. 저 소리 뭐야? 나 지금 죽네 쫄리. 빨리 눈 닫자. 우리가 같은 말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다. 뉴스도 더 이상 하지 않... 만약... 그놈의 죽는다는 얘기... 난 내 친구 찾으러 이 주변 좀 돌... 뭐? 소용 없는 짓이야. 어쩌면... 그래, 그렇게 생각해. 와, 난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어디서 발소리 나는 것 같은데? 으아! 우리 발소리였네. 무슨 소리 나면 바로 도망갈 수 있게.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에이? 유나? 뭐? 세상에! 정말 유나잖아! 유나고 나발이고 죽겠어. 그런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 그럼 넌 대체 뭐? 넌 연예인이잖아. 리나야, 정신 좀 차려. 끼어들어. 아니, 저 그만. 그러는 너네. 나는 찬이라고 해.
너 피 흘리고 있잖아. 별말. 얘는 너 콘서트가 어제만 해도 찬이야 무지막지하게 그가 너희들 맞아 빨리 유나한테 혹시 너 여자애를 본 사람 네 친구 지수? 참나 경고 이 대피소는 더 B15가 어디에 있는지 먼 저... 리나 다들 잘했어 근데 너무 끔찍.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대체 누가 이런? 죽이는 것. 리나야 나한테 그딴 식으로 에지 듀엘리오 난 한관 안하 왜 여기로 들어온 거야? 쉿! 대답하지 마. 숨도 쉬면 안 돼. 간 것 같은데? 여기서 빨리 나가자. 유나! 난 분명 리나에게... 왜... 너 여전히... 나 괴물 같은 거 아니니까... 뭐?
넌 마녀구나. 시끄러워. 마녀도 아니거든. 그럼 방금 그건 뭔데? 꿈속에서 어떤 여자. 나도 이상한 여자 만난 적이. 그래, 꿈속에서. 꿈속에서? 나중에 꼭 말해줘야 된다. 꼭. 비시보는 저쪽인. 영화 보면 꼭 이래. 생존자? 거기 세 명 탈출을 도울 테니. 저 이 대피소에. 잠시만요. 유감이지만 그런 이름은.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 지금 당장. 어서. 살려고 발악하지 마. 더 고통스럽게 죽게 될 뿐일 테니. 그래, 바로 너였구나. 악인은 없어. 내가 요트는 엄청나게 로맨틱할 거라고 말했지? 아, 사랑으로 가득한 이 공기가 느껴져? 듣고 있니? 그래, 나도 알아. 정말 기뻐. 맞아. 나 사진보다. 그건 그렇고 거의 죽어가고. 데리아는 내 팔을 자르면. 그러니까 내. 축하해. 넌. 너는 내 팀에 합류한 복지 혜택에 대해서. 다 죽게 생긴 니. 그리고 초강력 보스. 넌 할 수 있. 고난과 역경.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 영웅이 되어보고 싶었던 적. 확실해? 그래도 나라. 옳지, 착한.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빌어먹을. 그녀는 널 이용하고 있을 뿐. 자신을 위해 인간을 이용하고 버린다. 그게 그 여자의 민낯이야. 넌 대체 왜... 너무 늦었다. 돌아와라, 데리아. 알겠어, 옴브라. 돌아가겠다. 괜찮아? 어, 살아남아 좋았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있잖아. 봐,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지.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게. 저기 저 끔찍하게 못생긴 그건 움브라야. 그녀가 보낸 작은 참새 스톤은 그동안은 내가 관리하고 있었고, 하지만 움브라는 그것만큼은 절대로.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움브라와 나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인간성이란 건 그렇다면 누가 깨어. 만약 스톤이 어떤 설 움브라가 스톤을 발동시켜 날 나는 너희가 좋아. 그래서 네가 스톤 되찾는 걸 도와줬으면. 안타깝게도 움브라는 저기 힘 빠지도록. 그게 바로 너란다. 이미 잘 보이니. 너의 팔에 나의 힘을 불어넣었어. 나 대신 그 사실 우리 자신감 넘쳐서 보기. 실패하지 말아줘. 야, 괜찮아? 네 팔!
자식, 할아버지 내에서 야동 존.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걸 말. 아, 그거 기억나. 너 근데 그거 버렸다고 하지 않았나? 네가 그걸 그렇게. 에헴, 다 들리고 있. 너 죽고라면 내가 다 처리해줄게. 너무 걱정 마셔. 이 상황에 숨겨둔 야동 버려달라는 부탁이란. 그래, 빨리 타.